글쎄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황다원 여러분. 이렇게 이분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대는 정말 멋져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혜진 씨가 네, 저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배우분들이 네,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1987 김윤성님. 영화 1987의 김윤성님은 박종철 고문 사건의 은폐를 지시하는 박 처장 역을 맡아 상대방을 압도하는 눈빛과 날선 악역 연기로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안당원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근데 1987의 연기상은 앞서서 박희순 씨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배우가 받는 단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경구 씨도 1987에 출연했기 때문에 같이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것 중에서 재능과 노력, 이 두 단어가 떠올랐지만 이번 작업을 하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정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깨우쳐준 장준환 감독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987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영광 돌리고요. 돌아가시지만 항상 제 옆에 함께하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